편안함은 성장의 덕이고 불편함은 약이다. 이전에는 새로운 뭔가를 추구할 때에 불편할 거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정말로 편안하다고 느낀다면 그 어떤 성장도 없어지는 걸 안다. 편안함에 움직이지 못하고 같이 있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달렸다. 패러다임을 바꾸려는데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자. 그러면은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패러다임이 언제나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거나 돈을 아끼거나 순조롭게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되고 우리는 지배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패러다임이 이해된다면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게을리하거나 멈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가능성은 완벽하다. 물론 어떤 이들은 자기가 완벽하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그저 자기의 시우라는 사람들 뿐이다. 그러니 우리의 가능성은 완벽하다. 언젠가 우리는 수행 장비를 걸을 수도 있다. 나도 계속 물에 빠지곤 하지만 가망은 있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 진정으로 이 개념을 이해한다면 이제 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을 밟기 시작하고 그때마다 불편한 상황을 맞닥뜨릴 것이다. 그러나 분명 나아지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할 때 어떨 수 없이 조금은 불편해지려는 것을 안다. 때로는 멈추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다. 물론 정년날까지 뒤집힌 채 관성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면 너무나 비참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계속 성장해야만 한다. 자기 개발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 과정이다. 사실 자기 개발은 비교적 새로운 주제다. 얼 나이팅게일과 로이드 코넌트는 이 자기 개발을 사업으로 만들었고 이로써 사람들을 도우려 했다. 사람들은 이 분야를 그저 집적대해서 뿐이지만 두 사람은 몹시도 진지하고 했고 일로 접근했다. 둘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끌어당겼고 회사를 세웠다. 사람들은 본래 사용했어야 하는 방식대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회사에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회사가 자기 개발을 활용하게 되었다. 1968년부터 73년까지 내가 나이팅게일 코넌트에서 일하던 동안에는 패러다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 우리는 이를 잠재의식 훈련이라고 불렀지만 그 개변의 형성 과정에 대해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러다 조이 바커가 1993년 패러다임을 수립했고 이때부터 우리는 이 개념에 빠져들었다. 얼라이팅게일은 건설적인 불만을 언급했다. 우리는 언제나 개선적으로 바라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것이다. 이는 건설적이지만 동시에 불만족스럽다. 편하진 않지만 원하는 일을 하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행복하다. 상상은 반드시 이뤄낼 답을 찾는다. 사람들은 직접 능력이라고 하면 자네가 논리적인 가능 등을 떠올리지만 사실 잠재의식에 새겨진 것을 그런 우리의 기능에 좀 더 가깝다. 예를 들면 풍부한 감정으로 목표를 확인하고 목표가 마음속에 시각적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시각하는 것이 그렇다. 이런 연습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를 쳐서 의식의 힘에서 이 점을 분해했다. 그는 영망하는 상태로 부터 생각하기를 언급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그 상태에 도달한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의미다. 이는 우리의 상상이자 운의 작용이다. 영망하는 상태로부터 생각하는 것은 창조적인 삶이다.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이런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어떤 가능성도 보지 못하고 굴레에 갇힌 것과 같다. 법이나 공학, 회계 분야에서 일하는 극도로 잔여형인 사람은 이를 실천에 옮기느라 어려움을 겪지만 일단 이해하기만 하면 진심으로 실천한다. 잔여형 사람은 매우 단호하기 때문이다. 운의형 사람은 좀 더 유동적이다. 이들은 개념보다는 진동과 감정에 따라서 움직인다. 논리는 많은 사람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게 걸어막는 것 중에 하나다. 텐진 거르게이와 함께 에베레스트 사원을 오른 실러리 영의 위대한 한 걸음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그는 남들이 보기에 비논리적인 일을 했다. 라이트 형제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공기보다도 무거운 물체를 하늘에 머물 수 있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비논리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비논리적인 일을 해냈다. 모든 위대한 도약을 논리에 저항하는 데서 시작된다. 흔히 사람들은 현실적이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이어서는 안 된다. 나는 목표를 설정할 때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논리적으로 사고하려고 한다. 가끔 회사에서 직원들 일할 때 이 점에 곤란을 겪기도 한다. 비록 직원들은 조금씩 내 방식이 익숙해지고 있지만
나는 어떤 일을 수용적이고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완전히 비논리적인 일을 하기로 원한다. 과거의 나처럼 골방에 앉아서 나는 세계 곳곳에서 운영되는 회사를 만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다. 그때 나는 그런 일을 벌일 만큼 돈이 많지 않았다.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그 일을 해야 할 것임을 알았다. 힐러리경도 자신의 의미를 선 정상에 오를 것임을 알았다. 그는 1950년 도전으로 실패했고, 12년에 이카트 실패했고, 13년에 다시 올랐다. 그는 3년 연속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다.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다 죽었다. 예전에도 그런 데스신의 양봉거였던 그가 1950년 다시 산에 오르겠다고 말하자 주변 사람들이 화를 냈다.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어요. 당신에겐 책임이 있다고요.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는 매우 보수적인 교파의 사제였다.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수 있도록 주장자 그는 그렇게 주장하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대한 진보는 모두 철저하게 비논리적이다. 정말로 정의력을 발휘하고 살고 싶다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겁먹을 수준의 목표를 정하자. 자신의 목표를 향해가고 있으며 그 지위에 따라서 노력하고 있음을 안다면 그 목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알 것이다.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해서 항상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목표가 가리키는 주파수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원하는 주파수를 맞췄다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집이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곳에는 우리만이 갈수 있다. 아내도 아이도 이웃도 동료들도 그곳을 가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볼수 없는 것을 본다. 정말로 점지력이 들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자신에게 내기를 걸어야 한다. 우리는 상상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점지력을 가졌다. 네빌이 말했듯이 결정적인 상상력이나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모든 기적의 시작이다.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법칙에 따라서 일어난다. 다만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기적이나 운을 믿는다면 누구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누구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변덕스러운 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도 날아가지 못한다. 부와 성공은 가질 수 있다고 믿을 때 찾아온다. 성공 가질 수 있다 라고 할때 찾아온다. 무언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뀔 것이다. 웨인다이아.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이란 변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런 믿음을 타고났다고 생각한다. 이건 내가 믿는 거야. 나는 평생 그걸 믿어봤지. 그게 바로 나야 라는 식이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면 나는 진보, 나는 보수, 나는 온순, 내 혈액은 A, 또뭐 어떻게 강하다라고 믿어. 많은 사람이 이런 식이지만은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인생의 모든 것을 형성한다. 우리의 패러다임은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졌지만 불행히도 그 믿음 대부분은 터무니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진실이라는 빛을 비춰봤다가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게다가 이 어리석은 믿음 대부분은 우리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믿음은 아주 흥미로운 단어다. 내 인생에서도 믿음은 커다란 역할을 했다. 나는 내가 왜잘 나가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내게 답을 해주거나 그 이유를 해줄 사람은 찾을 수 없었고 내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 과학과 신학밖에 없었다. 나는 다양한 종교에 빠져들었다. 코란과 토라, 성경, 몰몬 경전을 읽었다. 내가 어디로 가는 일은 중요치 않다. 어디든 믿어야 한다고 했다. 1900년대에 하버드대학교 제임스는 믿으라 그러면 믿음이 사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궁금했다. 어떻게 믿지? 난 답을 알지 못했다. 어떻게 믿음을 바꾸지? 왜 나는 내가 믿는 것을 믿지? 한 가지 물음은 다른 물음으로 이어졌다. 이는 몇년 동안이나 계속됐다. 나는 답을 알지 못했고 물음에 답을 줄 사람도 찾아내지 못했다. 지금의 자신을 다시 평가하라. 어느 날 나는 내 면대였던 발 밴드 어월과 식사를 했다. 즐겁게 수다를 떨다 이런 말을 했다. 우리의 신념 측면에 어떤 것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바탕이 되어 그래서 어떤 상황을 재평가했을 때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히 바뀌곤 하죠.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에 종이 울리는 것 같다. 잠시만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그에게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우리의 신념 측면은 어떤 것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바탕이 되어 그래서 어떤 상황을 재평가했을 때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히 바뀌곤 하죠. 그런 듯 깨달았다. 갑자기 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었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을 알게 됐다. 그동안 나는 오디오 강연을 듣거나 책을 읽으면서 메모를 해왔다. 나는 항상 내가 누구인지 재평가하고 있었다. 강연자들이나 저자들이 전해주는 모든 정보가 나에게 관한 것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나에 대한 진실을 얘기해줬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재평가했다. 아무것도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생각. 내가 신이 없는 인간이며 내 과거 때문에 미래도 받을 것도 없었다는 생각에서 내가 불행한다는 생각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린다. 내가 걸려왔던 시간만큼 길 필요는 없다. 나는 지금 내가 설명하는 내용을 배우느라 몇 년이 걸렸다. 당신이 깨닫지 못해서 나는 어려 강연을 반복 들으면서 내 신념 체계를 바꾸고 있었다.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을 바꾸어 놓는 것은 반복이다. 관건은 우리의 신념 체계를 바꾸어 놓을 생각에 반복에서 길을 기울인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우리가 왜 그토록 훌륭한 사람인지 온갖 근거를 들어서 지지하는 말에 계속 길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말을 듣고 또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믿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에게 거짓말을 자주 하면 결국에는 거짓말을 믿게 된다. 히틀러가 이를 증명했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너무나 설득이 넘친 나머지 사람들은 그를 믿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히틀러가 한 일이 옳다고 믿는다.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이들은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믿는 것이다.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 듣다 보면 그 이야기를 믿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성원에서 없다는 말을 듣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한 수많은 사람이 그들은 기업을 세웠고 우리는 교회에 가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 역시 사실이 아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믿을까? 우리 시절에 반복해서 듣다 보니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프로그래밍 된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은 결과 이야기는 믿음이 되었고 믿음은 점점 더 확고해졌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계속 재평가해야 한다. 자신에게도 절대적으로 위대한 부분이 있다고 믿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멋진 구석이 있으며 그 훌륭한 능력을 평생 개발할 수가 있다는 언급했듯이 우리 1초에 약 4천만 개의 세포를 만들어내는 속도로 변화한다. 우리의 믿음은 바뀔 수 있으며 항상 변화한다. 변화의 더 높은 것을 위한 성장과 확장.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늘 확장되고 충만하게 드러나는 쪽으로 움직인다. 영은 항상 더 위대한 가치를 향한다. 그저 가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하고 관심을 쏠 때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고 좋아질 것이다.